네, 안녕하세요. 저는 명지대학교 법학과 2학번 김송은입니다. 안녕하세요. 명지대학교 법학과 2학번 양은석입니다. 안녕하세요. 명지대학교 법학과 2학번 이다은입니다. 법학과는 말 그대로 법에 대해서 배우고, 1학년 때에는 주로 민법에 대해서 배우고, 2학년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형법과 헌법 길게 파서 3학년, 4학년 때까지 길게 배우고, 3학년과 4학년이 되면 전공을 심화적으로 선택해서 배우는 그런 과목이 많습니다. 근본적으로는 이제 정의로운 사회인을 양성한다거나 그런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고학년으로 올라갈수록 심화해가지고 저작권법이라거나 국제법, 이렇게 좀 다양한 분야로 적용되는 특별법들을 배우기도 하는 그런 학과입니다. 집에서는 저는 이제 아무래도 집에서 공부가 잘안 되는 스타일이어가지고 카페나 아니면 학교 도서관을 이용해서 공부를 하는데 노트북하고 아이패드를 챙기면 전공책이 들어갈 자리가 없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에코백은 따로 메고 전공책은 이제 한 손에 들고 이러다 보니까 되게 불편한 점이 있습니다. 판지라고 해야 되나? 그게 또 굉장히 단단하고 두꺼워서 정말 막말로 이제 사람을 때리면 그 사람이 이제 상해 입을 정도로 이제 좀 무게감이 나고 두꺼운 편이고, 그래서 공부할 때도 도서관에 이제 전공책 여러 권 들고 가기 무거우니까, 이제 저 같은 경우는 기숙사에 살아서 한 권씩 들고 왔다 갔다 하면서 할 정도로 정말 들고 다니기에는 좀. 저는 고등학생 때까지는 노트 필기를 해오는 성격이었거든요. 대학 와서도 그 습관대로 이제 처음에 중간고사 때는 노트 필기를 했는데 이게 양이 감당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중간고사 때 그렇게 시행착오를 겪고 이제 아, 이렇게 하면 안 되겠다 싶어서 생각한 게 그냥 타이핑을 친 거예요. 그 손필기 대신에 이제 노트북으로 이제 타이핑 치면서 일회독을 쭉 하고, 그리고 이제 나름 이제 수업에서 말씀해 주신 내용, 그리고 이제 교과서에 적혀 있는 내용, 뭐 이제 수업 자료에 적혀 있는 내용들을 한데 모아서 단권화라고 하죠. 그렇게 단권화해서 그 단권화한 부분을 여러 회독을 하면서 공부를 했습니다. 범위가 많은 부분 많게 내주시는 교수님도 있고, 범위를 적게 내주시는 교수님도 있는데, 손으로 적을 때 약간 머리에 들어온다고 느껴져서 적은 분량인 경우에는 A4용지에 정리를 하는데, 저희가 법학이 막 장, 절 이렇게 되게 파면 또 세부적으로 있고 파면 또 세부적으로 있고 해서 그 목차 정리가 되게 중요하다고 느껴져가지고, 목차 정리에 좀 신경을 많이 쓰는 편이라서 손필기를 할 때는 목차 정리를 딱 하고, 근데 다만 분량이 너무 많은 경우에 내가 감당할 수 없겠다 싶으면 이제 바로 타이핑으로 정리를 하는데, 아무래도 타이핑으로 정리하는 게 많은 것 같아요. 저희는 앞에 말했다시피 전공책이 두께가 상당하고 책도 많아가지고요. 그리고 안쪽에 보면 소설처럼 광범위하게 적혀 있는데, 이제 시험 기간에 회독을 하기에는 되게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중요한 주제를 잡아서 어떠한 경우에는 이런 법리가 적용되고 어떤 경우에는 법리가 적용이 되는지 간단하게 노트 필기를 하면서 그거를 보면서 회독을 하면서 준비를 하는 것 같아요. 2학년이라서 1학년 때 이제 모의 확정을 한 경험이 있는데, 그때 이제 도서관 1층 건물에 있는 국제회의관에서 저희가 모의 확정을 준비한 걸 발표를 했었습니다. 모의 확정은 저희 법학과에 이제 학회가 3개가 있거든요. 그게 이제 법과사회라고 헌법 관련한 학회랑, 그리고 형법연구회라고 헌법 관련한 학회랑, 그리고 민법 관련한 학회 법우회가 있는데, 저는 작년에 법우회였는데, 그걸 예시로 설명을 드리자면 이제 민법과 관련된 판례를 저희가 각자 관심 있는 거를 카톡에 올려서 투표로 이제 판례를 선정해요. 판례를 선정하고 그것과 관련돼서 저희가 대본을 작성해 보는 거예요. 직접 모의 법정이라고 하는 게 법정 관련해서 변호사도 뽑아보고 검사도 뽑아보고 판사도 뽑아보고 피고인도 뽑아보고 하는 등으로 역할도 각자 정하고 어떤 걸 말할지 대본도 정해서 발표 당일 전까지 많이 만나서 연습도 하고 연기도 하고, 연기가 중요합니다. 네, 연기가 중요하고 그렇게 해서 발표를 합니다. 제가 선택한 과자는 이제 프링글스인데요. 이걸 고른 이유는 제가 이제 감자칩 계열의 과자를 좋아하기도 하고, 그런데 이제 봉지 과자는 질소가 들어있잖아요. 근데 이건 조금 꽉차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원래도 즐겨 먹어가지고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걸 몰랐는데요. 이걸 몰랐는데 엄청 좋아하는 그런 과자는 아니고,
그냥 처음에 과자를 고르시라길래 여기서 까먹는 줄 알고 그러면 이제 좀 먹기 편한 게 낫지 않나 싶어서 선택했습니다. 저는 포카치를 골랐는데요. 제가 집에서 혼자서 영화 보는 거 좋아하는데 집에서 영화 보면서 먹는 과자 중에 포카칩을 제일 많이 먹었던 것 같아서 제가 포카칩을 선택하게 됐습니다. 화면은 이제 안 보이기 때문에 등 쪽에 저희 그 법을 상징하는 저울이 그려져 있거든요. 이게 저울이고 여기 콜리버그로 해가지고 법법과가 있고요. 밑에는 명지 유니버시티 이렇게 대학교가 적혀 있어요. 학생회인 경우에는 여기 이렇게 학생회 네. 표시가 있어요. 이거는 이제 법의 로우에서 L을 따가지고 네, L이 여기에 가슴에 있어요. 로스쿨 진학하시는 선배님들도 계시고 아니면 다른 이제 법무사나 이제 회계사, 세무사 쪽으로 준비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이제 그 외에는 딱히 잘 모르겠는데 로스쿨 진학 같은 경우에는 이제 변호사나 검사 임용을 보거나 아니면 이제 기업의 법무팀 로스쿨 졸업 후에 이제 기업 법무팀에 들어가서 취직이죠. 취직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법학과에 오시는 분들 중에 대부분의 경우는 로스쿨을 진학하고 싶어서 오시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이제 로스쿨에 대한 설명을 해보자면은 이제 졸업을 한 4년제 졸업을 하고 학점과 그리고 토익과 리트 점수를 이용해가지고 로스쿨에 진학을 하게 되는데요. 로스쿨에 들어가면은 3년 동안 로스쿨에서 공부를 하고 변호사 시험이나 검사 시험을 보게 돼요. 근데 생각보다 로스쿨을 갈 수 있는 학생들의 비중은 정말 극소수이기도 하고 가는 학생들 말고는 다른 법 쪽에 이제 전문직의 시험을 보게 되거나 아니면 공무원으로 시험을 봐서 이제 취직을 하는 경우가 대다수이긴 해요. 네, 저는 법학과 52대 연어학생회 수습국원을 맡고 있습니다. 법학과 학생회 연어학생회에서는 일단 법과대학 익명 건의함을 설치해서 익명으로 이제 건의사항이 있으면 그게 건의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그 시스템을 운영을 하고 있고요. 신입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행사를 1학기 동안 많이 했었는데 그 중에 첫 번째 행사가 우리 친해질 법도 하지 라는 신입생 환영회 행사였어요. 거기서 이제 법과 대학이 어떻게 이루어져 있고 어떠한 장학 제도들이 있고 그리고 기타 이제 학교에 대한 소개들을 하고 그런 것들을 하는 프로그램이었습니다. MJ 엑스포 때는 이제 저희 법학과 같은 경우에는 민사존 그리고 형사존으로 나누어서 민사존에서는 그냥 가볍게 밸런스 게임으로 이제 토론을 하는 그런 조금 재밌게 좀 진행을 하고요. 형사존에서는 법학과 특성을 살려서 형사 퀴즈를 풀고 이제 상품을 받는 그런 것을 운영을 했었습니다. 저는 일단 유튜브 자체라는 거에 출연해본 버킷리스트이기도 했고 그러다가 우연한 기회에 명지대 방송국에서 과자랑 프로그램을 하니까 패널들을 모집한다라는 걸 보고 출연하게 됐는데 정말 제가 처음이라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처음인데도 불구하고 되게 같이 해주시는 분들의 그 이제 따뜻한 기운, 파이팅 이런 걸 느껴서 좀 더 힘내서 할 수 있었던 것 같고 그리고 이렇게 과자를 같이 주셔가지고 뭔가 좀 더 특색 있고 재밌었다, 기획도 짱이었던 것 같다, 그리고 편집 잘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저는 이제 여기 그 명지대 방송국에서 진행하는 과자랑 프로그램 이름 들었을 때 되게 과자랑 과자랑 그러니까 이게 이름을 그렇게 하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신기해가지고 이제 선배님한테 이제 그런 연락을 받아서 이제 같이 함께 하게 되었는데 제가 대학교에 입학하면서 좀 많은 경험을 하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좀 이제 유튜브에 출연한다는 것 자체가 좀 경험하기 어려운 일이고 해서 이제 오늘 이렇게 좀 좋은 분들과 함께 이렇게 좋은 경험을 할 수 있어서 되게 좋았던 것 같습니다. 제가 다은 선배님이랑 학회도 같이 하고 튜터링도 같이 했는데요. 어느 날 갑자기 유튜브 출연에 제안을 해주셔서 처음에는 살짝 고민을 했는데 조금 특별한 학교 생활을 해보고 싶어서 참여를 하게 됐어요. 네, 생각보다 처음에는 긴장을 많이 했는데 긴장도 많이 풀리고 재밌게 이야기하고 가는 것 같아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명지대학교 법학과 2학번 이다은, 2학번 양은석, 2학번 김성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